먹으면 눈이 살짝 감길 만큼 새콤하면서도 입안 가득 달콤함까지 선사하는 초록색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맘때면 이 새콤달콤한 과실이 한가득 쏟아져 나오는데요. 무엇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매실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매실은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열매기도 한데요. 매실이 여름에 꼭 필요한 이유는 바로 매실의 강력한 살균 작용 때문입니다. 매실은 세 가지의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음식과 혈액, 그리고 물의 독을 해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기 쉬운 만큼 날이 더워지면 특히 매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일본의 경우 여름철 도시락이나 주먹밥에 매실 장아찌를 꼭 곁들이는 이유도 매실의 살균 작용 때문이라고 하고요. 특히 회를 먹을 때 매실을 함께 먹으면 배탈 걱정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매실이지만 생으로 섭취하거나 덜 익은 것을 먹으면 독성 때문에 설사나 복통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반드시 장아찌나 청으로 담가서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